민호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? 아, 궁금하셨구나.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? 그게 왜 궁금하시냐? 뭐라 그래? 솔직히. 아니, 정말 오늘 그래 이런 거 꼭 물어보게 돼요, 그죠? 맞아요. 같이 만나도 아버님 얘기가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는 아버님 얘기 많이 해요.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딱 한 번이고요. 뭐 강조하냐? 불안하다. 무슨 말을 하려고? 아니 나봐. 아니 나봐. 왜 빵 먹으려고? 무기를 대신. 아니야 왜 별거 아니야. 이제 아버님이랑 하면 꼭 뭘 하실 건데 뭘 하자 그러면 꼭 하실 건데. 한 100번을 넘게 계속 튕기신다고. 아, 아 그거구나. 승마. 아, 야, 근데 승마 안 돼. 맞아. 결국엔 하셔. 결국엔 하실 거면서 그냥 한 번에 하셨으면 좋겠는데. 그래 했다 내가 했네. 그 어, 했지. 아무튼 그거 되게 좋게 얘기한 거. 좋게 얘기한 거. 내가 뭐 뻔하다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계속 내가 뭐 미적거리고. 삐치셨어. 내가 더워? 누나 더워? 이게 왜 가지고? 아 근데 친구들은 저게 재밌어요. 그렇죠. 한 번에 오케이를 안 해. 그런 건 있어. 결국에는 다 한다 이런 얘기. 설마 애들한테 아버지를 막 뒤끝 같은 게 지금 있어. 어, 너 알았어? 혹시 A형이시? 당연히. 지금 다 A형이야. 네 분 다 A형? 우리 같은 경우가 A형인데요. 셋이 A형인데 저희가 여지껏 30년 가까이 친구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. 30년 가까이 친구하면서 이 친구는 민호는 삐지는 A형. 아, 삐지고. 얘는 눈치 보는 A형, 난 눈치 빠른 A형. 아, 눈치 빠르고 눈치를 보고. 좀 그런 것 같아. 그리고? 그래갖고 거의 저희는 민호 심지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싸우질 않아요. 그렇구나. 네. 얘는 뭐 건들지만 않으면 돼요. 삐지는 A형. 네. 야, 골고루다. 아, 나는 뒤끝 A형이지. 완전 뒤끝. 지금 몇십 년 전 얘기를 계속.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뒤끝이 있어요. 아, 정말 A4네, A4. 어. 간 누나는 혈액형이 뭔 것 같아요? 저는 O형인 것 같아요. 나 O형이에요. 그래요? 저도 O형이에요. 반가워요. O형 바로 이런 거잖아. 영원씨 간남매야. 우리 간남매 O형. 우리 이렇거든. 오늘 그러면 아버지, 저희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놀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나가서. 아, 좋지. 되게 재밌어. 뭐라고?